준상이라고 합니다. 농협에 1974년도 3월 1일 날 입사를 해서 2010년 1월 21일자로 만 56세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더 다니고 싶었죠. 그 법에서 정해준 그 법정 연령이 58세거든요, 저희는. 말만 명예지, 이건 명예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분들이 열에 한둘이나 있을까요? 저는 63년에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서 컴퓨터 학원에서 베이직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했고요. 한 20년, 22년 정도 국내에서 IT 업무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수없이 많이 하다가 작년 7월 중순경에 뭐 희망퇴직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좀 깊이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정헌창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이는 50이고요. 직장 생활을 29년 정도 했습니다. 2009년도 12월 31일자로 명퇴를 했고요.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라는 이름으로 꾸며진 퇴직. 이들 명예퇴직자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용자 측으로부터도 눈총을 받고 또 밑에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도 그 눈총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가 주어야 그만큼 또 이제 승진이랄지 그런 그 영향이 있으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든지 뭐 앞으로 이런 뭐 명퇴제도가 없어질 거다. 퇴직하지 않으면 뭐 멀리 발령을 내거나 뭐 교육을 들어보내겠다든지 뭐 그런 어떤 다른 직장으로도 옮길 수 있고 하는 어떤 조그만 그런 그 기회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봐라 이런 거죠. 우리 경제의 역군이었던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퇴직을 눈앞에 뒀습니다. 직원 6천. 매년 수십만 명이 명예퇴직으로 직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딱딱히 굳은 카스테라처럼 책상에 쌓인 서류 떠밀어 봐. 오늘도 몇 명 도르네야만이 명예퇴직 권고 명단을 꺼내보네. 김 과장 내 방으로 오라 해. 우선 지금 내 말을 너무 많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사운드 업 테러 자네가 결단을 내려줘야 할 때인 것 같아. 배신감을 느낀다는 그 말도 자네들게 인사하니까 회사란 입장에선 그동안 줄을 선 은행 창구에서 내 차례가 됐다고 생각하라고 속 편하게 쉽게 가자고. 감봉에 자천되는 것보다 위아래 흉치밥에 머리털 빠지는 것보다 이쯤하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뻔히 조건이 괜찮으니 잘 생각해. 먼지처럼 그 쌓여만 있으면 언젠가는 닦여져 버리니까 Solid now 명퇴 좋은 기회잖아. 이만큼 챙겨주는 것도 쉽지 않아. 모든 직장인들은 늦잠을 꿈꿉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야 그 꿈은 이루어지죠. 회사 다닐 때는 한 6시쯤 일어났고요. 지금은 뭐 9시에도 일어나고 10시에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 겸 점심 아점 먹죠. 수영 가방. 가자. 그리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더 이상 댈 수도 없게 되죠. 잘 다녀와.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 동료가 아닌 가족과 보내게 되죠. 많은 아버지들에게 이 시간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희망퇴직 7개월째인 이창권 씨의 아침은 조금 다릅니다. 한 달 전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면서
고향에 내려와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되면 남자의 아침은 다시 바빠지게 되죠. 중년의 남자는 쉬고 싶지만 중년의 아버지는 쉴 수가 없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밥도 감당해야만 합니다. 자녀가 4명 있다 보니까 뒷줄이 어마어마해요.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뭐 그때는 유치원인데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내 자녀를 둔 48살 아버지의 어깨는 아직도 무겁습니다.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건 남아있는 할 일이 아직 많기 때문이죠. 퇴직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이준상 씨. 습관이 돼서 정장이 편할 때겠죠. 이제 뭐 정장만큼이나 몸에 배인 게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명함입니다. 명함이 없다 그러면 그저 습관이 그렇게 되는지 어딘가 뭐 좀 이렇게 소속감이 없고 허전을 하죠. 그리고 상대편이 나를 볼 적에 명함도 없는 사람. 퇴직자들이 거쳐야 할 관문 실업급여 수령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명예 퇴직은 공고사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네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데 그걸 인정받아야 되는 그 신청서. 이제 이준상 씨의 통장에는 36년간 매달 받아온 월급이 아닌 실업급여가 들어오겠죠. 통장에 이제 월급 통장에 돈이 안 찍혔을 경우 기장을 해보겠습니다만 안 찍힐 경우는 굉장히 그 섭섭하고 그 뭔가 텅 비었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기장을 왜 해보셨나요? 이제 혹시 실수로 은행에서 더 주지 않았는가 가지고 공고를 받고 한 달간 정도는 가족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수입 지출, 안정적인 수입 지출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차마 회사를 그만둔다라는 게 입에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나가신 그 퇴직자분들이 대부분 실패한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만큼은 좀 실패하지 않고 뭐 떼돈은 벌지 못하더라도 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퇴직한 사람의 상당수는 창업을 꿈꿉니다. 정은창 씨도 그 대열에 합류할 예정인데요. 대다수가 실패를 경험한다고 하니 더욱 걱정이 많아집니다. 만약에 2천씩 떨어진다면 2천씩 떨어지면 1270 저거 본점 빼고 1200이 남는 거지. 어떻게 2천씩 떨어져? 최고 많이 먹어야 1200이야. 최고 많이 먹어야 1200이야. 200? 카페니까 최고 많이 먹는다. 인생의 후반전을 확실하게 뛰고 싶은 가장은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뭘 이렇게 신중하게 뭐 이제 전 재산이 퇴직금을 걸고 사업을 하는데 목숨 걸고 하는 거 잘 돼야죠 당연히. 그냥 여기서 그러면 금방 보면 되겠네요. 에이. 불안과 확신은 어쩌면 종이 한 장 채이겠죠. 일단은 안심시키려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안 내려와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한 1, 2년 정도는 혼자 가서 고생해보마.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고향에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1막 2장.
이전보다는 더 잘 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처져 있으면 더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일부러 그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저도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뭐 공부도 하고. 이준상 씨는 오랜만에 정장을 벗었습니다. 퇴직 기념으로 아빠가 퇴직한 다음에 퇴직 기념으로 이걸 사왔어요.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복장을 하고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한창 회사에서 일하던 시간. 지하철을 타고 있는 이 상황이 불현듯 낯설게 느껴집니다.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사람이 우습죠. 그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성북동 꼭대기에 자리한 절을 찾았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도 이 눈이 녹을 때쯤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든 와이프한테는 옛날 주던 그 금액을 줘야 되죠. 그래야 이제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주실라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 퇴직금 받은 거 저축한 거 이제 거기서 일부를 꺼내 써야죠. 이준상 씨는 올겨울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41년 만에 내린 폭설 때문만은 아니겠죠. 이창권 씨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매년 일기를 하루도 안 빠지게 써요. 무슨 일 했는지. 작년 7월 15일. 퇴사하던 날의 일기. 서류 확인, 인사팀 제출. 힘든 날의 기억은 길지 않은 때다. 법입니다. 간단하게 한 줄 써져 있네. 다 돌리지. 전에도 출장이 잦았던 탓에 혼자 살림을 하는데도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조작법도 모르던 세탁기까지 척척 작동시킵니다. 이제 살림꾼이 다 된 것 같네요. 여보세요? 응, 아빠. 응? 과외 중이야? 딸내미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바쁘다네요. 희망퇴직을 하기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정년을 하지 않고 나간다 이런 생각들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차였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차인 거지만 내가 찼다고 생각하면은 더 편하고 오히려 다음 연애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차이기 전에 먼저 찬 또 한 사람은 이미 다음 연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빵집 창업을 위해 맛있다는 빵은 전부 사다 먹어봅니다. 직장에 대한 미련은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려고 하죠. 몸을 부딪히면서 싸우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년 퇴직을 맞이한들 그 당시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뭐 몇천만 원 받아가지고 58세 나와서 뭘 할 거냐 또. 차라리 이럴 바에야 버림을 받기 전에 내가 버리자 차라리. 버림을 받기 전에 내가 버리자 조직을. 평생 직장 하나에 청춘과 열정을 바친 우리 아버지의 뒷모습. 우리는 이들의 못다한 이야기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는 어떤 못다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모두가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고단했던 지난 세월,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온 세대. 이제는 자리를 내어주고 떠난 사람이 됐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담아둔 순간들, 그 기억을 떠올려보려고 합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지요. 그 시절 꾸었던 꿈들을 기억할까요? 모두들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더듬어 보고 나서야 글을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 첫째니까? 첫째, 대학교 2학년. 한 달 하숙비로 서울에 올라와 자신감 하나로 시작한 IT인으로서 생활이 벌써 약 22년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입사 동기, 그리고 같이 근무한 동료들이 새삼 그리워집니다. 이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의 곁을 떠나갑니다. 며칠을 이야기해도 다 못할 일들이지만 앞으로 남은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 가슴속에 묻어듭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직원 및 고객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깃들고 간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고 함께해 준 여러분의 곁을 떠나게 되어 정말 미안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예롭지 않았던 명예퇴직. 청춘을 다 바쳐 일한 직장을 명예롭게 떠날 수 있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요? 여긴 내 젊은 날들이 가만히 잠든 자리 사력을 다해 달렸어 갑자기 명퇴라니 가족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 남겨질 동료를 두고 홀로 떠날 순 없어 boy 차갑게 내면의 연출과 법칙 다 쳐진 벽 이럴 순 없어 not on the ball why 오색 찬란의 꿈 그 속에서 마지막과는 다른 뒤 버티면 더 힘들어져 잘 생각해 That's all what in battery처럼 그 집안에 just the once just the once 내 인생이 여기 깊게 박혀있어 명예롭게 나가라면 지옥을 내게 권고할 뿐 듣고 봐 정말 좋아 마지막 돌아서는 길 명예란 말로 포장했어 애써 공부탑을 모두 담아놨더린 차갑게 마주치 욕스러운 말 다한 데이씬 버려진 옷만큼이나 빛바래진 KBS 한국방송